네, 미래에셋증권의 이재훈 팀장님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적당할 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이 팀장님 언제 나오시나 싶었는데 꼭 여쭤볼 거 많이 쌓여 있으면 딱 나오셔서. 그 팀장님은 매번 오실 때마다 그 잘 제 입장에서는 잘 못 보던 그래프, 그래서 따로 뭐 보시는 게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오늘은 뭐 좀 갖고 오셨어요? 뭐 사실 이 그래프를 가져온다는 거의 의미가 그러려고 이제 가져왔던 것보다는 저희가 저는 기존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예. 그때는 그 자료의 오리지널리티라고 하거든요. 내 생각이 되게 중요하고 예.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런 경우들도 계세요. 그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면 아예 다른 분들의 리포트는 보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혹시 이제 뭐 설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디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원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의견들을 명확하게 내기 위해서 그러신 건데요. 저도 뭐 그런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객들의 자금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리서치를 해서 페이퍼를 쓸 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풋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3프로TV도 굉장히 좋은 인풋의 형태인데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뭐 좋은 자료들이라든지 글로벌 IB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뒤져보게 되는데요. 이제 일반 분들은 아마 보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접근이 좀 어려우시기도 하고 자료들도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글로벌 IB들의 자료들은 이 증권사 우리 브로커라고 하는데 증권사들과의 어떤 계약 관계가 있어야지만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유료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실제 제 입장과 저 리서치를 하시지 않으시면 투자를 진짜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이건 또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는 또 이제 지적재산권들이 있기 때문에 출처를 네. 또 명기해서 자료를 그렇군요.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 인플레와 관련한 앞으로의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 네. 지난번에 갖고 오신 그림도 꽤 신선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아무리 월별로도 높아지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그리 뭐 높은 숫자는 안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는 이런 거 대신에 뭐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은지 그런 질문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질문일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항상 저희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 항상 그 시점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이슈들이 있고요. 네. 지금 갑자기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플레 이후에 이제 경기라든지 또 금리는 네. 또 왜 갑자기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의사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최근에 이제 시장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보면서 대응이 좀 어렵다. 이거 계속 다 이거 봐야 되냐 이렇게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고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까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저까지 뭐 숟가락을 얹을 생각은 없는데 저희는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면할 수는 없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보자 네. 이런 얘기들을 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하반기를 뭐 지금 예측하기는 뭐합니다만 앞으로의 시계로 봤을 때 저희는 뭘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또 6월달 지나 7월달 혹시 또 나오게 되면 그때 되면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좀 기초로 해서 또 뭐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도 한번 나눠보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정보가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다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이제 5월달 CPI를 보시고도 많이 나올 줄은 알았다는 거죠. 기저효과 때문에 산수로 계산해보면 통상 한 4.78은 나올 것 같다. 이제 예.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5%가 나오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주가는 무던하게 올랐고 금리는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왜 이러지라는 거가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열심히 예. 예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되면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또 얘기들이 또 나오고 또 결과를 보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인 지능이 뭐 우리가 한 10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시대에 이제 보편적인 지능을 100으로 하고 정말로 똑똑하신 분들은 한 200 되시는 분들 천재라고 하죠. 네. 근데 시장의 IQ가 한 10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시장의 네.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나오게 되면 그 내용들이 이제 맞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좀 틀릴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막 뭔가 이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집단 지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유동성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순식간에 가격 반영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예. 앞서 그 최영석 선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동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시세가 확 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형태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인플레를 보는 관점에서도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을 여러 가지 분산해서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IQ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나타나는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네. 그때그때 움직임이 다르죠. 항상 맞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네. 그중에서 어떤 걸 피킹할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건 어려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을 경우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금리가 좀 신경을 쓸만합니까? 금리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금리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보다는 예. 금리가 왜 빠지지에 좀 관심이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네. 왔는데 예. 일단 금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 제목에 금리 하락은 경기 모멘텀 둔화를 반영한 것일 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예, 예. 금리가 이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금리의 금리의 변동 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그림상에서의 그 하늘색 그림, 네. 조금 더 옅은 파란색 그림이 그 미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거든요. 네. 경제 지표가 한 100이 나올 것 같다라고 봤었는데 105가 나오면 서프라이즈가 그만큼 나오는 예. 그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건데 보시는 것처럼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별로 이제 놀라운 게 안 나와요? 그렇죠. 놀라운 게 안 나오는 거죠. 네. 생각보다 경기가 좋은데 이런 생각들은 예. 많이 줄어들어서 거의 0에 가까워져 있거든요. 요즘. 예, 그럼 뭐 네. 예측하는 대로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랄지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 흐름하고 조금 짙은 청색을 보시게 되면 예.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그 12주 변동이면은 뭐 네. 한 3개월 변동 되나요? 그 정도의 이제 느낌으로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자체가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해석을 그냥 제가 하는 것인데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가지고 왔던 그림인데 네. 일단 투자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가 어떻게 되고 경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팔고 네. 또 금리가 쭉 하락하게 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오니까 예. 사고 이런 예. 포지션을 가진 이 CTA 매매라고 해서 이게 트렌드 팔로잉하는 전략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짙은색 검정색이 뭐냐면 미 국채 금리를 뒤집어 놓은 거니까 예. 검정색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 트렌드를 팔로잉해서 추적해가지고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의 그 하늘색 배경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즉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채권을 쇼칠 거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많아졌다는 그동안에 네. 많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1.45%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미 국채 금리가 1.45% 정도 오게 되면 이 숏을 쳤던 사람들의 그냥 본전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예.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1.45 이하로 혹시나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이 숏을 쳤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손해를 보겠죠. 손해보겠네요. 예, 손해를 예.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채권을 사가지고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 아, 더 치는 순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네. 이런 추세를 따라다니는 수급이 제법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1.45면은 지금 상황에는 별로 큰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나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훅 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조금 더 강하게 밀릴 수 있는 수급들도 좀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감을 한번 잡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0년물 금리라는 건 꽤 먼 미래에 대한 베팅인데 그렇죠. 10년이면 아주 긴 시간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코로나 경기의 회복을 반영한 거였다가 네. 그게 이제 뭔가 모멘텀이 꺾일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 가파른 네. 회복이 언제까지 영원히 계속되면 그렇죠. 전 세계 만만세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건 당연히 꺾일 걸 예상했을 텐데. 예. 그런데도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갔다가 뭐 하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 전략들은 이제 추세 추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먼저 앞서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오르면 거기서 따라 붙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주식도 매일매일 움직이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금리의 해석은 그렇게 하시는군요. 자, 그리고 하나 그냥 뭐 예. 금리 나온 얘기 김에 근데 저희가 금리를 언제 어떻게 보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네. 우리가 IQ가 천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운용을 하거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뭐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그 확률을 높이는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예. 운용을 한다나 아니면은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의사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막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이제 피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 생각에서는 아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말대로 하반기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약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한 3분기 정도쯤에는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와서 고민거리를 한번 토로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가져가게 되면서 서로 간의 포트폴리오를 해칭해주면서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주식의 변동성을 줄이는데 채권만한 게 없었던 상황이 한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사실은 뭐 금리도 좀 따라 올라가면서 예. 주가의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최근에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의 듀레이션 만기를 되게 많이 줄여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반기 때 금리가 조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예. 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중국과 중국의 10년 금리하고 미국채 10년 금리하고 이렇게 겹쳐본 그림인데 그냥 예. 겹친 게 아니라 중국이 한 5개월 정도 이런 그림이 조금 더 빨랐었던 거를 그림을 그냥 겹쳐놓은 그림인데요. 예. 이게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겹치게 되면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리서치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그럴듯하게 보여주기는 합니다만 예. 이게 이제 어떻게 겹치느냐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3분기 때 금리가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실업급여가 지급이 이제 중단이 되거든요. 네. 실업급여를 계속 많이 받은 사람들 일터 복귀를 좀 미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터 복귀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있고. 두 번째는 예. 그 서비스업이 소비가 조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저희는 동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많이 그래도 그 소비를 많이 했던 것들이
제조업 관련된 공산품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것들은 뭐 한 번 사면 계속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이 나오게 되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실업급여가 중단되면서 일터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 서비스업 소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과정에서 임금이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드라이빙 시즌도 얘기가 되면서 유가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6월 달일지 7월 달일지 8월 달일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습니다만 6월 달 FOMC를 포함해서 테이퍼링 논의들이 아마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한다라고 보면 금리가 일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려왔던 건 잠깐의 그 모멘텀을 다시 되돌리는 거였던 것이고 네. 왜 5개월 선행하고 비슷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그게 이제 뭐 꼭 5개월 그림을 그려보니까 5개월일 대충.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예.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먼저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훨씬 더 먼저 락다운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훨씬 더 빨리 코로나를 좀 극복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다시 그려보더라도 중국이 먼저 튀어 올랐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의 진행 정도와 그에 따른 경기의 변동이랄지 혹은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책 대응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예 하얀 눈바닥이 아니라 좀 발자국을 좀 남기고 간 상황이 좀 네. 있습니다. 꼭 그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 소개드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검정색 선이 뭐냐면 중국의 뭐 크레딧 임펄스 이렇게 이제 이상한 영어가 적혀 있는데요. 중국이 얼만큼 대출을 많이 해주고 유동성을 많이 풀어줄 수 있는지를 지수화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선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 ISM 제조업 지수보다 한 9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중국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푸는 것들이 지금 이미 줄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좀 있으면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해서 줄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막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중국은 이거보다 먼저 꺾이고 있는데 이 그림과는 좀 상관성이 높은 것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들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크레딧 임펄스가 왜 한 9개월 앞서느냐라고 보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더라도 중국에 먼저 얘기를 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예. 먼저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ISM 지수가 더 여기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금리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아까 반영하는 거겠네요. 예, 그 미국의 뭐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런 것들과 겹쳐서 보여드린 이유도 그게 아마 이유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동안엔 되게 굉장히 좋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완만하게 좀 톤다운이 될 것 같다. 모멘텀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런 날씨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렇게 되면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이미 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지표가 이미 돼버리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제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당신들은 향후 한 6개월 이상 어떤 의사결정들을 할 겁니까? 사람은 뽑을 겁니까? 물건은 구매를 얼마에 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최고치까지 와 있는데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해석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경기는 계속 확장된다라는 것이고 50 이하라고 보게 되면 경기가 좀 뭔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한 60, 65까지 있다가 55로 떨어진다고 해서 경기 둔화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망치에 대한 그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왜 보느냐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아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좀 지났고 그 이후에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네. 경기의 모멘텀이 조금 둔화된다라고 하면 혹시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더 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저효과라는 핑계거리가 좀 있었는데 예, 예.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핑계거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예. 오 이거는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건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좀 받쳐주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크게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BCA 리서치 페이퍼를 보면서 아 이거 정리가 좀 잘 돼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예, 예, 예. 제가 앞서 ISM 제조업 지수가 고점에서 조금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그 이동성을 보게 되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쭉 아래로 떨어질 때 보통 어떤 애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예. 이거 나중에 한번 세세하게 한번 보시면 좀 인사이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냥 제가 말로 한번 설명드려 보게 되면 어쨌든 그 ISM 제조업지수가 고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지만 모멘텀은 둔화되지만 경기는 계속 확장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아 오르더라. 그렇지만 이게 위로 쭉 올라갈 때보다는 좀 덜 오르더라. 라는 이제 의사결정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있고 그 반대편에 디펜시브로 해서 좀 방어적인 애들이 있거든요. 통신 네. 유틸리티 뭐 이런 예. 애들이 있는데 시클리컬보다는 통신 유틸리티 같은 디펜시브한 애들이 조금 더 수익이 좀 더 나더라. 왜 그럴까요? 경기 모멘텀을 따라서 올랐던 애들이 조금 둔화된다라는 거겠죠. 그러겠죠. 상식에 부합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스몰캡보다는 라지캡이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 더 좋더라.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경기가 좋아질 때는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큰 문제 없이 같이 따라서 올라갔었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좀 엄격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라지캡을 조금 더 살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밸류냐 그로스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밸류 주식보다는 그로스. 왜냐하면 성장이 조금 더 둔화되는 느낌으로 봤다 보니 성장이 좀 귀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오히려 예. 오히려 성장주 쪽에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냐 미국 외 지역이냐라고 놓고 볼 때는 예. 여전히 가장 체력이 좋은 미국 그래도 쪽이겠죠.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한 다섯 여섯 번째 정도 보게 되면 미 국채 10년물은 그래도 완만하게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좀 있대더라. 예.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아직까지는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아주 탄력적으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흐름들이 좀 완화될 때 네.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준비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과거의 통계치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이런 흐름들을 보이는데 만약에 이 흐름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예. 왜 그렇지?라고 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한번 같이 소개를 드리면 좀 재밌네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약간 경기가 좀 쉬어가는 네. 한숨 돌리는 네.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볼 때는 오늘 말씀하셨던 어떤 게 그동안 괜찮았었는지를 네. 보는 이야기고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의사결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시계를 좀 잘라서 보겠습니다. 제가 IQ 1000은 아니지만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서 아까 최영석 선생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드리는 말씀은 6월 10일 날 어제 그 물가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예. 다 보신 거예요. 이미 시장이 다 반영을 했고 이제 사람들이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6월 15일, 16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또 연준 위원들이 이제부터 테이퍼링을 할 거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지 이게 이제 관심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제 그게 저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할지, 7월 달에 할지, 8월 달에 할지 이것들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 고민의 양에 비례해서 사실 결과는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6월에도 할 수 있고 7월에도 할 수 있고 8월에도 잭슨홀 미팅 때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 그건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FOMC 회의가 끝나는 6월 15일, 16일 결과 한번 보시고 그때부터는 7월 달 실적 시즌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네. 그때도 인플레이션 얘기할 거야, 연준이 무슨 얘기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어서
제가 나올 때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예. 요거는 S&P500의 분기 실적 증가율의 변동치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아무 색깔도 칠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이미 지난 거니까 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로 축에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실적 추정치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연초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46.3% 올라올 거야라고 예측했던 것이 지금은 점점 빨간색이 진해지는 것들은 이 숫자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즉 실적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예. 실적 추정치도 높아지고 있고 3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절대값은 2분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속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 4분기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측면에서 볼 때도 크게 문제가 없이 시장의 예상대로 실적이 좋은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또 보실 거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 전 분기부터 막 사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2분기가 실적이 피크입니다. 인플레이션도 피크고 성장률도 기저효과상으로는 다 피크일 거예요. 네. 그럼 3분기에는 2분기만큼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1분기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갈수록 모멘텀이 좀 줄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주가도 오르더라도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식 비중을 그래도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늘릴 거냐?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정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올지, 네. 아니면 성장률이 정말로 얼만큼 둔화될지, 그 테이퍼링은 언제 얘기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또 금리가 또 3분기 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또 갑론을박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거 대비해서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냐, 시장 전체로 분산하는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식은 오를 걸로 보고 그 대신 로테이션을 따라다니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쓸 예정이고 시장 전체 비중이라는 건 그냥 지수 정도 따라가는? 지수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펀드에다가 저희 자금들을 더 많이 나눠주는 것이죠. 특정 섹터보다는? 예, 그게 예. 이제 이미 5월 달에도 저희가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고 연초 작년부터 별로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모멘텀이 조금 더 셀 거는 같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테이션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대응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보여주신 그림 등의 특징은 제가 질문 자체를 국채 10년물 금리가 생각보다 촉촉 빠지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네. 나타난 거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의 모멘텀이 좀 살짝 쉬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라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 달 되면 실업급여 이제 지급 중단되면 네. 사람들이 일터로 몰리고 맞습니다. 뭐 다시 드라이빙 시즌 되면서 휘발유 값도 오르고 하다 보면 네. 지금 살짝 쉬어가는 경기 모멘텀이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9월, 10월이면 네. 많이 멀지도 않아요. 많이 멀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질문을 그렇게 주셔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싶었는데 질문을 주셨기 예. 때문에 저희의 조금 더 고민을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분기 때 좀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제 일터로 좀 복귀하면서 고용도 예. 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도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아주 4분기까지 아주 강하게 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조차도?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다음에 뭐 풋콜 레이시오 이런 것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예. 그것도 과거 역사적인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서비스업
투자자들, 아니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일터 복귀, 그다음에 그로 인한 이제 금리가 일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아마 또 다시 시클리컬들이 힘을 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좀 자신이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중간에 연준들이 나와서 아마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3분기 어느 시점쯤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자체는 이미 사람들이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 하나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월간 1,200억 불 정도의 채권을 연준에서 사주고 있잖아요. 예. MBS하고 국채하고 이렇게 나눠 사주고 있는데 1,200억 불 사던 거를 1,100억 불씩 살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수가 있는데, 네. 혹시나 경기가 굉장히 또 가팔라지거나 인플레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져서 그거를 뭐 한 800억 불씩 사겠다, 많이 600억 주면. 불씩 사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는 지속적으로 어떨까요? 즉 이게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걱정하고도 비슷한데, 네, 네. 인플레가 일단은 전년 동기로는 5월 수치에서 피크를 찍은 것 같고, 네. 6, 7, 8 갈수록 전년 동기 숫자는 좀 적게 나오겠으나,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안정되고 말면 아 역시 일시적이었던 것이고, 네. 아직도 돈 이렇게 풀고 이렇게 가파르게 좋아지는 것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목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어서,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예. 예. 어느 정도 고비를 지났다라는 네, 그 얘기고요. 예.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더 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통화정책보다는 재정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역대급으로 풀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쥐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돈을 많이 쥐어주게 되면 성장은 바로 가파르게 나오거든요. 경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네.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한 4조 달러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불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것 때문에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나오는 그 재정의 종류라는 것들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나눠주는 형태의 예. 재정이 집행될 거로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일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또 불붙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불쏘시개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예. 제가 요 그림만 하나 보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이 그 전월 대비 얼만큼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대충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 최근에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지금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셌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 1% 혹은 평년 수준으로 0.2%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 3.4%, 3.7%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3년, 2년, 3년 이렇게 확대를 해보더라도 여전히 한 2%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 2%는 뭐냐면 연준이 굉장히 원했던 정도의 그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이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아주 과도했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얼만큼 좋아지는지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이 싸움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을 보는 데 있어서 민간의 소비랄지 그다음에 그 기업들의 투자랄지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성장을 예, 만들어내게 그렇겠죠.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민간은 어쨌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쓸 돈이 저축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쓸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최근에 쇼티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투자 기업들의 투자도
앞으로도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정부 지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장 자체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비교하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의 유동성과 그다음에 ISM 지수의 어떤 선행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금리가 빠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다. 반영이다. 그래서 만약에 ISM이 더 빠지는 흐름들을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BCA 리서치에서 나왔던 그 테이블도 다시 한번 꺼내보시면서 아 이런 정도의 과거 흐름들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계속 나빠지지는 않을 테니 주식은 괜찮다고 보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갖고 간다면 어떤 주식 갖고 갈지는 말씀하셨던 그 표를 잘 참고하면 예.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든 인플레이션은 2%가 넘을 거라는 말씀이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좀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말이 굉장히 네. 큰 통화정책의 변동이거든요. 예전에 인플레가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바로 잡았는데 지금은 그 제가 고속도로 구간 단속 구간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빨리 달리더라도 구간 단속 시작할 때 좀 천천히 달렸으면 네. 중간에 좀 더 달려도 마지막에 카메라에 안 찍히는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달리는 거를 경찰차가 용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용인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세게 달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 왜? 고속도로는 그 정도 속도로 달려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 나타났던 인플레과 경기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예전처럼 디플레로 빠질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2% 혹은 뭐 그 전후 관계에 인플레이션을 적응하는 시기로 아마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준은 평균으로 2% 정도를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2%는 괜찮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평균이 네. 4개월 평균인지 5개월 평균인지 1년 평균인지 3년 평균인지 모르죠. 5년인지 그거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을 한번 가지고 왔던 것인데 그게 이제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 투자의 의사결정함에 있어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이거는 뭐 연준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하기야 그 규칙 예. 만들면서. 예. 사실 피크가 한번 물가가 이렇게 솟는 해가 오면 네. 지금부터 이거 다음에 2년, 3년을 평균으로 해서 볼게. 그래도 우리는 놀라지 않고 네. 그게 이제 연준의 뜻이라면 오케이인데 네. 피크가 한번 나오고 나서 거꾸로 그전에 거랑 그전에 것까지도 합산해보면 네. 이 피크 때문에 네. 그전에가 아무리 낮았어도 2는 넘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뒤에 거로 합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는데 네. 이러나 저러나 고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그렇겠네요. 없을 것 같고요. 예. 앞서 이슈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비는 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실적 좀 같이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산이다. 다만 그 모멘텀이 좀 줄어들 경우에 그런 주식들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덜컹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또 이제 여름 지나서 다시 가을 오면 뭐 좋은 경기 예상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었어요. 예. 미래에셋증권의 이재원 팀장님과 또 좋은 그림 구경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포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